씨가 이번에 우아한 공주님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언제 봐도 깜찍 발랄, 사랑스러운 국민요정 김연아 씨를 보러 지금 함께 가시죠. 이곳은 김연아 씨가 화보 촬영을 진행하는 현장인데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는데 오, 그 모습이 공개됩니다. 정말 예쁘죠?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평소 강심장이라는 연아 씨도 낯선 현장에선 조금 어색해하죠?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보는데 제 눈엔 다 이쁘지만 연아 씨는 쑥스러운가 봅니다. 이게 바로 연아 씨가 오늘 입은 의상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공주님 컨셉의 오늘 화보 촬영. 역시 피겨여왕답게 화려한 드레스도 정말 잘 어울리죠? 연아 씨가 소아모터로 쓴 이 세상엔 없는 것 같습니다. 35일 반 이상, 1년에 반 이상을 거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닝복을 많이 입고요. 네, 평소에는 이제 항상 같은 경우는 화려한 스타일은 별로 많이 안 입고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사진작가와 충분한 회의를 걸친 후 제기된 촬영. 연아 씨도 긴장이 좀 풀렸는지 한층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사진작가가 주문하는 고난도의 동작도 문제없이 척척 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체력 좋은 연아 양이라도 계속되는 체력에 조금은 힘들어 보이죠? 특히 쏟아져 나오는 하품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하품도 하고 일어서서 기지개도 피면서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데요. 정말 피곤하셨나 봐요. 바로 그때 연아 양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빵인데요. 연아 양, 빵 맛있나요? 너무 귀엽게 먹죠? 빵 한 조각으로 얼굴이 다시 생기발랄해지는데요. 그 기운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활기차게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장난도 쳐보고요. 참 귀엽죠? 김연아 씨는 피겨여왕뿐만 아닌 CF퀸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녀가 출연하는 CF는 모두 큰 화제가 됐고요. 그만큼 김연아 씨의 인기가 높다는 증거겠죠? 얼마 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들어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념 파티에 참석했던 연아 씨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그건 아니까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아직은 어린 나이에 세계 피겨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대한민국 대표 얼굴이 된 김연아 씨.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 100인 안에 제가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간에 좀 더 자신감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연아 양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